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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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뭐 요번에 뭐 완전 뜻밖의 패치가 또 나와버렸어, 그죠? 원래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죄는 무력이 2분이 돼가지고요. 예. 네, 요번에 뭐 바뀐 이제 극딜 주기로 뭐 어떻게 뭐 게임이 흘러갈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네, 뭐 주기 관련해서 뭐 얘기 좀 하고 있읍시다. 네. 2분 주기 입장에서는 바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떡고물을 갖다가 떼어주니까 이거 뭐 고맙긴 한데, 야 이게 이거 제네무적이 2분 되면서 이거 메타가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이제 크게 보는 게 파티격이거든요. 가장 크게 보는 게 파티격인데, 아 물론 이제 우리 뭐 저 아킬리그 보스 정도는 뭐 2분 파티 해가지고 막 극딜일 때 제네무적 없이 받고 뭐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칼로스를 극최소 코스로 깬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링을 최소 코스로 깬다거나 아니면 카링을 트라이 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상위 보스 엔드 보스 가면은 이제 슬슬 계속 바인드가 이제 안 걸리기 때문에 제네 무적이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2분 파티가 안 되는 이유가 제네 무적이었는데, 이제 제네 무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2분마다 극딜을 박으면은 제네 무적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바인드에다가 바인드 뭐 안 걸리는 보스면 오리진 바인드 걸면 되고, 그죠? 극딜이 안정성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분 주기 파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제네 무적이 2분 되는 건 그렇게 바라진 않았어.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2분 메타가 되면은 결국에 3분 주기가 파티격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이제 손해볼 수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손해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제 극딜 주기는 3분으로 그냥 통합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극딜 주기 통합을 안 하면 결국에 누구는 짓밟히게 돼 있어. 누구는 짓밟혀.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많이 안 되는 얘기였지만, 아니 극딜 주기를 통합하면은 게임의 뭐 다양성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얘기는 그거야. 누군가는 뭐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제 짓밟혀야 상대적으로 내가 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내가 뭐 저기 뭐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거에 좀 우월감을 느끼는 건지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극딜 주기를 통합하면은 게임이 재미없어진다. 아니 지금 메이플의 대부분의 파티가 다 3분 주기 파티로 돌아가는데 그럼 3분 주기 파티는 게임 재미없어가지고 접었어야겠네 그러면은. 어? 다양성 없으니까. 3분 주기 파티들은 이미 옛날부터 메이플에서 3분 주기 파티를 제네무적이랑 시드링 3분마다 딸깍거리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작에 그냥 3분으로 통합을 했으면 애초에 이런 무슨 사단이 안 벌어졌다니까. 아, 결국에 이제 다양성의 재미라는 게 결국 누군가는 짓밟혀서 오는 그런 쾌감이란 말이야 그게. 야 근데 이번에 2분 주기 엠버링크 리마 됐다고 2분 주기 떡상 시키면 다음 리마는 뭐 뭐냐? 어? 갑자기 게임 메타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리마 한 번에 게임 메타 확 바뀌면 다음 리마는 누구야? 12월이나 1월쯤에. 제가 이제 파티격에서 조금 이제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파티격에서가 조금 걱정이 돼. 파티격에서가 2분 주기 뭐 파티가 되든 뭐 2분 주기 파티가 되든 3분 주기 파티가 되든 그 파티 안에 극딜 주기 안 맞는 파티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는 뭐 올 2분으로 파면은 올 2분으로 파거나 올 3분으로 파거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올 2분만으로 파티를 판다거나 올 3분만으로 파티를 판다거나 3분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던 2분 주기 파티원의 경우 2분 지나서 극딜 돌았는데 1분 동안 안 쓰고 이제 3분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불편함이 그런 이제 그런 손해가 있어서 예. 이제 제네무적 2분 되면서 결국 이제 파티가 2분 주기 파티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3분 주기 파티원이 극딜을 4분마다 써야 돼요. 똑같은 거지 사실상. 예? 많은 파티를 2분 파티로 굴리는 게 2등이긴 해요. 예, 왜냐면 오리진도 이제 넣고 오리진도 넣고 뭐 제네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네무적이 2분 되면 많은 파티들이 이제 2분 굴리는 게 이득이긴 해. 뭐 저기 뭐 여태까지 2분 주기가 뭐 겪던 뭐 파티격 손해를 3분 주기가 본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뭐 그냥 3분 파티들 원래처럼 3분으로 굴리면 되긴 하기도 하고요. 이 한 파티 전부 다 2분이거나 3분이기가 힘들어요. 결국에 이제 누군가 손해봐요. 극딜 주기 통합이 안 돼 있으면 극딜 주기 통합이 안 돼 있으면 결국에 누군가 손해봐. 결국에 이제 모든 거는 이제 극딜 주기 통합을 안 해가지고 벌어진 일이라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100%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게 딜을 넣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뭐 나는 뭐 저기 뭐 듀블 캐슈인데 저기 뭐 90초 뭐 평소에 90초 쓰는데 파티에서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약간 머리가 좀 아프겠지. 캐논 슈터 같은 직업들은 제가 여태까지 캐논 슈터 직업에 대한 좀 약간 그게 있었어요. 캐논 슈터가 살짝 좀 뭔가 불쌍했어요 여태까지. 왜냐면은 90초라고 하기에는 옵트가
저기 뭐야 그 지금 원숭인가 그거 90초라 가지고 90초라 부르는 거 같은데 애가 사실상 캐슐은 뭐 이제 2분 주기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제는 엠버링크도 이제 1분 됐고 제네무적도 2분 됐으면 원숭이 3숭인가? 그것만 이제 90초, 120초마다 굴려가지고 이제 2분 주기야 얘는? 에? 2분 주기로 굴리면서 외용투 쓰고 어? 뭐 리레 웨폰 스위칭 해야지. 그래도 캐슈가 웨폰이 좋긴 하니까 에?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냐. 캐슈는 그냥 지금 갑자기 2분 주기 직업이 돼버렸어 이거는 사실상. 90초도 아니야 이제. 캐슈는 2분 주기야 이거. 어? 롤링이랑 삼숭이는 90초다 보니까 90초 스킬을 120초마다 쓰니까 DPM이 떨어지죠.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아, 도적 직업군들 반극딜 갖고 있는 거. 반극딜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각종 짤짜리 보스 뭐 던질 때 뭐 각종 짤짜리 보스 던질 때나 뭐 저기 뭐 빌드 맞출 때나 어느 정도의 재미는 줄 수 있다고는 봐요. 예, 어느 정도 재미는 줄 수 있다고 봐요. 반극딜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심한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웬만한 그 많은 직업군들이 갖고 있기도 하고 엮여있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니 엮여있는 게 많으니까 버프들이 엮여있는 게 많으니까 아크 기준으로 보면 끝없는 고통이 이제 인피 없는 끝없는 고통이라 사실 뭐 아크는 솔직히 날아가도 뭐 존망은 아니에요. 예, 날아가도 이거 존망은 아닌데 10초짜리 레투다가 최종 데미지 40% 올려주는 레투다가 90초에 엮여있으니까 이제 90초 직업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크죠. 엠버링크도 90초에 엮여있었으니까 이제 엠버링크랑 레투다가 이제 90초에 엮여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90초라고 부르는 게 많이 컸죠. 그러니까 그 레투다가 상당히 저는 큰 문제로 작용한다고 생각은 해요. 예. 레투다는 얘는 진짜 개미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아케인 리버 메타 때는 닥사가 있으니까 레투다 피는 거 어느 정도 그 감안하고 게임 했어야 됐어. 그란디스 메타에서는 아 레투다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레투다가 문제라니까 이게 아니 내가 봤을 때 진짜 레투다가 문제야 얘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레투다가 만약에 레투다가 3분마다 굴리는 3분을 맞춰가지고 최종 데미지가 좀 올라가 있고 그렇게 돼 있었으면은 그냥 편할 때 받고 그렇게 받고 많은 스킬이 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도적 직업군들이 레투다를 갖고 있는 도적 직업군들이 DPM이 뭐 압도적으로 높으면 레투다가 갖고 있는 이제 피격 데미지 증가가 그러면 리턴이 맞지. 근데 도적 직업군이 다른 직업군보다 DPM이나 무릉층수나 뭐 펀치킹이나 뭐 스로나 압도적으로 높은 게 있어야지 뭐 슈발 그게 리턴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리스크만 있잖아. 레투다를 쓰는 기준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레투다를 쓰는 기준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레투다를 써야 기본 직업군들이랑 비슷한 DPM이 나오는데 이걸 안 쓰면 좋대요. 근데 또 써도 좋대. 왜냐면은 90초마다 이제 레투다 쓰고 하면은 진짜 개봐요 진짜로. 카링이나 칼로스 그렇게 한다 하면은 진짜 개 손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저기 뭐 공격하다가 바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90초에 대해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도적 형님들 2분 주기 가면 얼닥사 2분 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얼닥사 2분 가 나로가 3분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레투다에 너무 뭐가 쏠려있는 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때 레투다에. 아, 결국에 3분 파티에서 겪던 2분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극딜 주기 통합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원터치로 2분? 아 90초? 2분? 하이브리드 원터치로 이거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원터치로 이제 90초짜리 스킬을 2분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면 2분짜리 스킬을 90초나 3분으로 만드는 거야 원터치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면은 장점 그렇게 얘기하던 이거 솔직히 다양성은 있다. 다양성을 인정. 이건 진짜 다양성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런 건 진짜 다양성이지. 왜냐면 모두가 즐길 수 있잖아.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는 문제야. 이 위에 얘기하던 내용을 다 헛짓거리예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 다 안 해줄 거면 누군가 피 보고 저기 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